안녕하세요. 시드맨입니다. 슈테크 휴젯이 있는데 각 부분에서 알아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. 지금 이걸 알아두면 좋은데 처음에 저도 설치를 받고 난 다음에 기사분이 설치 한 다음에 좀 각 부분에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. 안쪽에 다리를 안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는 다리를 올려보면은 다리가 기신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을 텐데 길면은 이 부분 올렸을 때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. 그때는 다리를 올린 상태로 이걸 밀어보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립니다.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밀린 상태로 압축 펌프가 동작하면은 이 부분이 팽창하면서 다리를 고정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안마를 받으면 되고요. 근데 만약에 무릎 안마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거 올려서 인수해서 무릎 쪽에 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종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쓰면 되고요. 무릎 쪽에 안마를 나 그 더 위쪽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.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거 외에 또 천을 하나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 여기다 붙여서 아래쪽에 섞으면은 이 부분 쓰지 않을 때 그러니까 다리 안마가 필요하지 않을 때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팔을 안마하는 부분들은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이 부분을 밀면 안쪽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이게 이 겉부분이 상당히 좀 딱딱하기 때문에 앉을 때 이걸 펼쳐둔 상태로 앉아보면 이게 엉덩이 걸리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접어둔 상태로 내리는 게 좋고요. 탈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압축을 좀 더 강하게 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걸 밀어보면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리모컨 있고요. 리모컨 조작법은 따로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드릴 테고 보면은 전원을 켠 상태, 그러니까 켠 상태에서 전력 소모량은 꽤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. 펌프도 동작하고 모든 게 다 동작하면 좀 많이 올라가지만은 전력 소모량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. 그 위쪽 부분을 보면 스피커가 있습니다. 양쪽으로 머리 쪽에 스피커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어폰 연결시키면 됩니다. 처음에 이 장치는 제가 별도로 장착한 거고요.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다른 뭐 USB를 꽂은 다음에 음악을 듣는 형태도 있지만은 이건 인수로 됐고요. 근데 만약에 블루투스 리시버가 있다면은 이거는 다른 이게 이 스피커를 블루투스 장치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입니다. 이걸 해놓으면은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블루투스로 보내면 바로 스피커로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. 이런 장치 써보면 좋겠고요. 이거는 어깨 쪽을 밀어주는 장치인데요. 어깨를 밀면서 지압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밀어보면 뚝 하고 소리가 납니다. 고장난 게 아니라 어깨가 좁은 부분도 있고 넓은 부분도 있을 텐데 2단계로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. 이걸 밀면은 이 두 번째 밀은 거고요. 근데 세 번째 밀면은 다시 또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. 그게 어떤지 하냐면은 1단계, 2단계. 다시 이걸 펴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밀면은 부러집니다. 안쪽으로 밀린 상태에서는 뒤로 밀 수 없고요. 한 번 더 민 상태로 뒤로 밀면은 펼 수 있습니다. 그냥 1단계, 2단계 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이건 머리 쪽에 안마하는 부분인데요. 이거는 다 쿠션을 다 올려두면은 조금 약하게 받을 수 있고요. 왜냐면 이걸 좀 강하기 때문에 어깨가 좀 아프다 아니면 머리가 좀 아프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어쨌든 3단계죠. 그 다음에 2단계, 1단계 이렇게 해서 강도를 조정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각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. 전원 스위치를 전원을 끄면은 좀 더 전력 소모량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뒤쪽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 꺼두면 네, 편리합니다.